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제 끝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양분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 제가 모아봤습니다. 먼저 제임스 맥켄 에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연준은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 금리, 레이츠를 인상을 sooner or faster,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일시적이다라고 계속해서 외쳤던 그동안의 주장과 전혀 다른 change in stance, 스탠스의 변화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주식이 여기에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이 말말말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고문님,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처음 이야기는 이 제임스 맥켄의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디다 방점을 두느냐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달라진 것 같은데 사실 점도표만 보면요. 지금 2023년까지 이제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그걸 좀 이제 땡기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 관점을 버리고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 금리 인상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반기 별로 안 좋아. 이것에 상충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이 사실 못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못 쫓아오고 있는 부분들까지 연결하면 당연히 이렇게 찬반에 그런 좀 혼란스러운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래서 사실은 제롬 파월이 원했던 시간은 번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고 2분기 성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등등의 시간을 버는 데는 아주 제롬 파월 오랜만에 굉장히 명연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사인이 나왔지만 뉴욕 증시가 또 흔들리긴 했지만 크게 흔들리진 또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일단은 보이는데 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면서 시장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이런 결과가 놀랍지 않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PL 파이낸셜의 라이언 데트릭 말말말입니다. The Fed didn't rock the boat. 연준이 배를 흔들지는 않았다. 즉 엄청나게 큰 변화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들은 인플레이션 전망과 GDP 전망을 높여 잡았었다. Everyone expected that. 그것을 모두가 예상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yes, 네, 첫 번째 금리 인상은 2023년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 this shouldn't have been a surprise to anyone. 누구에게도 이것은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이런 라이언 데트릭의 말말말 분석은 역시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라이언 데트릭의 이야기였는데 네. 자, 역시 2023년에 어쨌든 지난 FOMC 회의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2023년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7명 정도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언 데드링이 이런 기회를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에 네.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식의 언급이었습니다. 네. 7명이 이제 11명으로 늘었으니까. 그런데, 네. 이건 당연히 지금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네. 사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이 시장에 효과를 미치는 데는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증시는 굉장히 빠르게 저걸 하지만 2013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3년이요? 예, 2013년도 이제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그때 지금은 발작이 있었죠. 그쵸. 근데 당시에 최고의 성과를 올렸던 것은 IT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조선주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성장주와 경기 모멘텀 중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와 조선인데 요번에는 다들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면 미디어. 네, 미디어 그러니까 이거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뭐 메타버스 등등을 해서 지금 미디어 굉장히 좋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레저, 정보 기술, 하드웨어가 요번에는 분명히 과거에 소프트웨어가 조선이 이 반등을 시켰던 부분에 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되고 2013년은 시장하고 2013년에 왜 발작이 났냐면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벌써 뭐 이게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논란이 퍼지는 전체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긴축을 하더라도 어떤 발작까지 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시장과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제롬 파월이 이런 부분들에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감이 가는 그런 FOMC 회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세 가지의 이벤트를 거쳐서 네. 잭슨홀 미팅, 와이오밍으로 우리 눈길을 돌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FOMC에는 회의는 일단은 파월 의장이 잘 핸들링은 했고요.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진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파월 의장이 하원에 출석을 하는데 22일 날 그때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 6월 말에 나온 소비자 PCE 네. 지수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 더 길게 봐서는 이제 와이오밍의 이제 또 다음 잭슨홀 미팅까지 네.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를 일단은 시간은 좀 벌었다라는 오늘 FOMC 회의의 결론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최영금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FOMC 회의의 이 속내를 잘 또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좀 그나마 좀 속이 시원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